준비는 끝났다. 나는 물가에 버드나무를 잡고 모쏠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검푸른 기름처럼 잔잔했다. 잔물결 하나 일지 않았다. 가만히 들여다보자니 전설 속의 용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어쩐지 불안했다. 다리가 앞으로도 미미하게 떨렸다. 돌연 머리 위에서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인가.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고요함인가. 아, 이별이다. 산과도 나무와도 돌과도 꽃과도 동물과도 이 매미 울음과도 모두와 헤어진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찰나 갑자기 슬퍼졌다. 할머니와 고모의 무정함과 냉혹함과는 이별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사랑해야 할 것들이 무수하게 남아있다.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다. 내가 사는 세상은 할머니와 고모네 집만이 아니다. 세상은 넓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고향 친구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머릿속에 펼쳐져 그리워졌다. 나는 죽는 것이 싫어졌다. 버드나무에 기대어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만약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할머니는 나에 대해 뭐라 말할까? 어머니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까? 어떠한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나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상상을 하자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렇다. 죽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시 강가 자갈밭으로 갔다. 그리고 소매자락과 몸에 감은 속옷에 들어있던 자갈을 하나 둘 내던졌다. 열 하나, 모든 것을 멸하라. 폭탄을 날려라. 독을 퍼뜨려라. 기호팀을 설치하라. 정부에, 의회에, 감옥에, 공장에, 인간시장에, 사원에, 교회에, 학교에, 마을에, 또 거리에,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붉은 피로써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인류의 무대, 더럽혀진 세계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